안녕하세요. 안과 언니가 들려주는 재밌는 눈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인공 눈물입니다. 식염수는 0.9%의 소금과 99.1%의 물로 이루어진 소금물입니다. 인공 눈물은 조금 더 고분자의 물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좀 끈적끈적거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얼굴에 그냥 물을 뿌리느냐 아니면 스킨을 바르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공 눈물의 종류는 아까 보셨던 식염수에 비타민을 섞은 것이 있고요. 카르복실 메틸셀룰로즈라는 가변물이 있고,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나트륨이라고 좀 더 끈적끈적거리는 인공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끈적거리는 걸 쓰고 싶다 그러면 인공 눈물처럼 되어 있는 겔이 있습니다. 약간 연고처럼 나온 인공 눈물인데요. 그리고 그거에다가 더 효과가 있는 걸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기름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겔도 있어요. 그렇게 점점 보습력이 높아지고 좀더 끈적거리고 진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멘톨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안약을 넣을 때 싸한 느낌이 드는 거가 있는데요. 멘톨 성분 자체가 크게 좋은 성분이다라는 건 증명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느낌이 좀 좋을 뿐이고, 오히려 멘톨 성분이 알러지를 더 일으킨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거를 뭐꼭 너무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IX라고 하는 그 눈을 씻어주는 약이 있는데, 이렇게 눈에다가 대고 씻을 때 눈만 되는 게 아니라 눈꺼풀도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눈꺼풀에 있는 좋지 않은 그런 세균들이 눈에도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섞이기 때문에 차라리 흐르는 물로 씻는 게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리안이라는 제품은 눈에 상처가 있을 때 그거를 아무는 거를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 성분 자체는 좋을 수도 있는데, 주의해야 될점 중에 혈관을 좀더 충혈시키는 작용도 있어요. 없는 혈관을 더 만들어내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또 그것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나트륨을 사게 되면 좀 비싸요. 가격이 두 배, 세배 이상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처방을 받는다 그러면은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보다 3분의 1 가격으로 사실 수가 있어요. 처방비를 포함하더라도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사시는 게더 저렴할 것입니다.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안과 언니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